오늘은 8비트 발라드 2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리듬 패턴이 나오고 있죠. 자, 지난번에 배웠던 이제 1번 리듬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제 한 번을 빼고 연주를 합니다. 이제 하나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스트로크를 하지 않고 이렇게 헛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이렇게. 그래서 실제 악보 표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이제 다운 스트로크 표시에 괄호를 같이 표시해서 헛스트로크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하이픈 표시, 뭐 빼기 표시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재나 악보에 따라서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결과는 다 이렇게 헛손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헛손질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시간을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꼭 손목을 살짝 흔들어서 헛손질을 꼭 해주셔야지 박자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쉽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 리듬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박자의 앞부분, 네 번째 박자의 앞부분은 살짝 에센트를 줘서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로우고 또는 8비트 발라드이기 때문에 액센트를 너무 과하게 하시면 노래랑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살짝만 세게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연습할 예제곡 작은 연인들입니다. 순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노래가 이제 세 박자가 부족한 못 갖춘 마디죠. 그래서 못 갖춘 마디를 역마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디, E 마이너가 써 있는 마디가 첫 번째 마디입니다. 거기가 이제 세뇨가 있습니다. 그럼 뒷부분에 이제 달세뇨가 있다는 뜻이겠죠. 쭉 가시다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달세뇨 알코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세뇨로 돌아온 다음에 18번째 마디까지 가시면 투 코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코다가 있는 21번째 마디로 건너가서 끝까지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뭐 그렇다지 어렵지는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패턴에서 조금씩 벗어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마디, 자, 첫 번째 줄 마지막 마디죠. 그 부분은 세 번째 박은 길게 2분 음표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연주를 하면 되겠죠. 앞에 있는 A 마이너와 연결해서 연주를 하면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주 끝날 때 이런 식으로 연주를 많이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래 마지막 부분. 22마디, 23마디. 자, 23마디는 그냥 오음표로 이렇게 아르페지안도로 연주하시면 됩니다. 앞에랑 연결해서 연주하면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대부분 노래가 끝나는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맞히니까 참고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뭐 전체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이 노래를 앞에서 배웠던 8비트 발라드 1번으로 연주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가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을 다 연주를 해보시고 뭐 조금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걸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그날 따라서 1번 패턴으로 연주를 하셔도 되고 2번 패턴으로 연주를 해보셔도 됩니다. 화면 위쪽에 모음 연주가 있으니까요. 들어보시고요. 또
MR도 있으니까 연결된 링크를 따라가셔서 MR 틀어놓고 MR에 맞춰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블로거에 들어가시면 역시 악보가 있으니까 악보를 출력하셔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